축사 순서입니다. 국제팬 한국본부 김용재 이사장님께서 축하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국제팬 한국본부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용재입니다. 우리 그 최균희 이사장께서 미리 소개하는 거 보니까 거기에 국제팬 한국본부 이름을 붙인 사람들이 10명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 또 팬 식구들이 많이 모여있어서 제가 또 큰 손님이 아니라 진짜 또 한 가족을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그 신현덕 선생님, 김종삼 선생님, 제가 또 직함을 지렸기 때문에 먼저 불러서 앞에 네, 먼저 그 최균희 이사장님이 오늘 주빈이시고 어린이 문화진흥회 이사장이신데 네, 우리 팬에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5명, 그리고 사무총장, 사무국장, 편집장, 그리고 과장 이렇게 우리 그 팬진이 10명 우리 이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이사장이 5명인데 부이사장들 소개를 할 때는 가나다 순으로 해서 최균희 부이사장이 맨 뒤에 옵니다만은 또 최균희 부이사장은 문단으로 보면 가장 선배입니다. 문단에 가장 먼저 나온 분이 최균희 우리 팬의 부이사장입니다. 그것도 아주 그 명문 조선일보 신춘문예를 통해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균희 부사장은 예, 출신도 좋지만은 글이 좋죠. 실제적으로 동화를 쓰면서 또 소설을 쓰고 에세이를 쓰고 오늘 편한 편이 다 훌륭합니다. 예, 저도 웬만한 작품은 많이 읽습니다만은 대단히 그 잘 쓰는 훌륭한 이런 작가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 문화진흥회 이사장을 오래 동안 이렇게 이끌면서 그 가슴에 폭을 넓히고 여러분들 그 인과관계가 대단히 또 이렇게 넓은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작품 좋고 대인관계 활달하고 그리고 또 이쁘고 이렇게 그 이 3개 영역을 전부 이 휘어잡고 있는 분이 우리 최균희 부이사장이십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런 분들과 같이 팬을 하고 있다는 즐거움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균희 부이사장을 먼저 노고에 치아를 드리고 여기서 주최하는 상을 받는 이성자 선생님, 박영욱 선생님, 고은자 선생님, 나영 선생님 네 분 진심으로 축하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문학의 길을 가면서 또 오늘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언젠가 또 만나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기대를 합니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 축하의 말씀은 다 듣는데 올라온 김에 어린이 문학평화연구관에서 한 말씀만 드리고 내려갈 겁니다. 저도 그 교육계에서 중등계 10년, 대학에서 30년 이렇게 그 강단 생활을 했습니다. 대학에서는
그 영어 영문학과 그 영미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잊지 못하는 그 시 한 편, 어린 야구연만 낸 시 한 편,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윌리엄 워즈워스 19세기 영국 시인입니다. 그분의 무지개라는 시가 있습니다. 레인보우, 그 무지개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실제 그 작품 이름은 My Heart Lips Up, 내 가슴 뛰노라. 그 뒤에 오는 구절이 When I Behold the Rainbow in the Sky, 하늘에 걸린 무지개를 보노라면 내 가슴 뛰노라. 그래서 원 제목은 My Heart Lips Up, 내 가슴 뛰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늘에 걸린 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가슴 뛰노라 이러면 전체를 갖다가 다 제목으로 활용하는 사람도 있고, 편의상 이것은 무지개다, 레인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하늘에 걸린 무지개를 바라보면 나의 가슴 뛰노라, 내 어릴 적에도 그러했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면 그 무지개가 자연 현상이지만은 우리가 참 아름답고 또 거룩하고 또 영원하고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지만 그 아름다움은 영원성을 지금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지개를 보면은 어릴 때도 내 가슴 뛰었고 지금도 뛰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뛸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원문은 나를 죽게 하라 이러는데 우리 번역문은 나의 몸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지개를 보고 그 아름다움을 모르고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이나 감정이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나서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The child is the father of the man. 영어도 쉽죠. The child is father of the man.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여기에 그 맹점이 있죠.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에 내 살아갈 하루하루의 날들이 자연의 경건함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이와 연관된 이야기를 할 때마다 The child is the father of the man 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이날, 어른의 아버지인 어린이날, 어른이 어린이와 함께하는 어린이날. 그래서 이 어린이는 순수 무고하고 속임이 없고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달라지고 양과 음으로 또 좌와 우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세상을 보면서 이 숨김없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 어린이 세상, 그래서 어른의 아버지인 어린이 세상, 이걸 우리가 좀 노래하고 이건 좀 많이 퍼뜨려놓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그 세계는 무지개의 세계와 같고 자연이 경건한 이 세계와 같아서 그 어린이 세계는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원한 것, 이게 바로 종교와 같은 그러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문화재단 행사를 보면서 이 거룩한, 이 아름다운, 이 영원한 어린이 마음을 드높이는 이런 어른의 어린이날 우리 되기를 바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문화재단과 이 발전하고 문학적으로 크게 성장을 해서 우리 그 대한민국의 정신문화발전에 크게
이반이 할 것을 믿어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